계속해서 오늘 경기의 수훈 선수입니다. 아, 동국대학교의 주경식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멋진 승리, 또 한 달 전에 진 빚을 갚았습니다. 아, 선수로서 오늘 경기 좀 평가해 주시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쉬는 슛도 되게 많이 놓치고 연습했던 거 한 절반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, 저 말고 이제 다른 동료들이 제 목까지 더 열심히 뛰어줘서 이제 결과가 이렇게 좋게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팀원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오늘 다른 때보다는 득점력은 좀 저조했습니다만 리바운드나 어시스트, 또 경기를 풀어주는 능력은 어느 때보다 좋았어요. 역시 더블팀이 붙었던 것이 좀 부담감으로 작용을 했을까요? 일단 상대 박진철 선수가 저보다 이제 신장도 좋고 이제 힘도 좋기 때문에 약간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게 사실인데, 이제 제가 득점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득점 대신에 이제 다른 부분에서 팀에 도움이 되고자 리바운드하고 수비에 좀 더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. 아, 역시 팀을 생각하는 마음을 다분히 드러냈던 주경식 선수였습니다. 자, 그럼 한 달 전 경기와 오늘 경기를 비교했을 때 잘 된 점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? 좀 더 이제 조직적인 수비가 오늘 좀 더 잘 통해서 이제 상대 중앙대 공격이 좀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좀 안 돌아가게 만들었던 게 오늘 승리에 약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오늘 원정 경기였고 홈팬들의 응원도 대단했고 또 중앙대학교 선배들이 좀 많이 왔었어요. 그런 점에서 선수들끼리 좀 어떻게 좀 독려를 해서 이 부담감을 이겨내자고 얘기를 했나요? 몸 풀고 있는데 막 다 막 뭐 거의 뭐 전설적인 선수들이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끼리 약간 속된 말로 좀 쫄아 있었는데, 이제 저희끼리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연습해왔던 거 하고 이제 뭐 결과가 어떻든 다 보여주고 가자, 이런 생각으로 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주경식 선수도 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이제 프로라는 또 무대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한번 다짐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. 프로에 가면 이제 한 1, 2년 있다가 사라지는 선수 말고 이제 오래 살아남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.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동국대학교의 주경식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.